인턴에게 제일 중요한 건. 너 구두를 어디서 샀니? 밀라노에서 샀습니다. 이 시계는 짝퉁이지? 아니요. 재벌이세요? 누가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온 줄 알겠다. 낙하산 타고 왔어? 아니, 내가 아까 제주도에서 좀 급히 오느라. 그놈 이름 뭐였더라? 네? 진짜요? 아, 나 킹호텔 안 끊겠다고! 니 중원 부싱 실실실 찡찡 샹용 그러다 일본어도 하겠다. 그거 고려 그다사이. 호텔리어가 꿈이라서 어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두 분 정말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신바타! 후쿠누콘 우리의 불타는 밤을 위해. 야, 어!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 손에 죽습니다. 야! 왜? 근데 그놈이나 맞아? 그때 호랑이 티셔츠 입고 계셨잖아요. 아, 장난해? 그때 그분... 아니라고! 살려주세요! 경고하는데 앞으로 절대 나랑 마주치지 마. 이 분위기 왜 이랬지? 멀쩡거리지 마.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해요? 왜 해서 철철 아주 철학이야. 둘은 알아서 호텔로 와. 모두가 떠봤더니 뭐 왕처럼 살았겠죠. 뭐 태생에 그런 건 어떡해. 설마 뭐 질투 같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? 선물로 주려고 산 건데 안 주고 버리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네. 왜 눈물이 나지? 그 여자 이쁘죠?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아, 내가 배려가 부족했네. 여기서 잘라드려. 아닙니다, 제가 하겠습니다. 입에 넣어줄까? 누구 눈치 본 적 없죠? 아무 대책도 없이 혼자 오신 거예요? 아, 여기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. 밥 먹자. 싫은데요? 이게 뭐예요? 생일이잖아. 누군진 몰라도 돈으로 널 꼬시려는 게 분명해. 뭔가 잘못됐지. 아니, 그걸 왜 모르지? 아, 깜짝... 말해줘. 좋아하는 모든 거. 와, 번쩍번쩍 듣네. 아니야, 안 드신대잖아. 3대가 덕을 쌓아야 겨우 볼 수 있는 귀한 거야. 언제요? 천사랑. 왜 그쪽으로 다녀요? 161번 손님. 아, 우리 아니에요. 아, 우리다.